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이 더 부정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뭐 이 딱 이렇게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핵심만 딱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렇게 하는데 또 다음번에 좀 자주 모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또 화제를 부정선거만이 뭐 전부는 아니니까 중요하지만 또 다른 화제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은 정치계 입문하면은 이제 모두 다 이제 5.18과 관련해서 이제 광주의 그런 그를 참배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우리 민주화의 큰 그 긴 도전 가운데 5.18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중요성이나 뭐 의미 같은 부분은 뭐 충분히 제가 인정을 하지만 다른 분들이 그렇게 딱 정해진 절차대로 그렇게 5.18 묘지에 다녀오고 이렇게 하는데 유독 그 황교안 후보는 아직 그렇게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내친 김에 또 5.18을 그냥 헌법에다 넣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 아마 그 이번에 대선 후보들 중에 광주를 가장 여러 번 간 사람 중에 하나가 저일 겁니다. 여러 차례 이제 그 5.18 묘지에 가서 참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요란스럽지 않게 조용히 다녀왔기 때문에 아마 고 박사님께서도 잘 이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봉변당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한번 가셔가지고 다녀왔고요. 예. 또 어떤 때는 이제 가서 제가 그 5.18 기념시 5.18 묘지에 이제 그 가서 참석을 했는데 행사에 본행사에는 참석했지만은 참배하는 것은 그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못했는데 제가 그 뒤에 며칠 뒤에 다시 그곳에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그때 총리 시절이었죠. 그렇죠. 총리 네. 시절이었죠. 예. 네, 그래서 뭐 그 보도 언론에 보도되는지 여부 관계없이 저는 이제 길일 것은 길이고 또 그 정신을 또 우리가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녀왔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느냐 안 넣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우리 저 정치에서 또는 뭐 시민 사회에서 5.18 정신을 잘 되새기고 실천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의의 한 거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5.18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예. 독재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5.18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5.18 정신이 사라져가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4.15 부정선거를 보십시오. 예. 이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5.18 정신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맞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분노하고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과연 뭐 이런 부정이 있었는지 뭐 없었는지 이런 것을 밝히려고 하는 뭐 그런 관심이라도 가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수많은 시민들이 끊임없이 부정선거 규명을 외치고 외쳤지만은 뭐 그토록 5.18 정신을 외치던 사람들은 뭐 지금 다 어디 갔나 4.15에 대해서는 이건 이래도 괜찮고 5.18 정신을 외치던 그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나 저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요즘 이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면 저항하는 이런 블랙 시위들 뭐 제대로 시위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시위 못하게 막아놓으니까 뚝뚝 떨어져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게 그 블랙 시위입니다. 말은 참 뭐 그럴듯하지만은 얼마나 참 비참한 상황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뚝뚝 떨어져가지고 혼자서 이게 외롭게 1인 시위하는 뭐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지키려고 하던 5.18에서 지키려고 하던 그런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나 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자숙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 후보님께서 뭐 솔직한 말씀을 하시네요. 이제 5.18 정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불의에 대한 그런 한 건데 어떻게 그 불의에 대한 한거나 그런 것을 정의를 선택적 정의로 그렇게 재해석해가지고 여당 사람들은 그렇게 침묵하고 시치미를 때릴 수 있느냐 그게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5.18 정신이
당신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할 짓이냐. 뭐 이런 이야기는 참 가슴에 저도 뭐 정말 우리가 새겨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 알던 그런 지인들 가운데서도 늘 그냥 평화시에는 법치나 자유민주주의나 자유시장경제 외치면서 선택적으로 그냥 4.15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참 오늘,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그 집회 시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억압을 받고 또 이 코로나 방역 상황이 거의 정치 방역화된다. 국민들을 그냥 그렇게 통제하고 관리하고 모여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악용된다. 그런 것을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2015년 6월 달에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때 메르스가 한창 막 퍼져나갈 때입니다. 한 달 됐고 사망자가 생겨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제가 총리가 됐습니다. 우리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전문가들 얘기를 먼저 들었고 현장을 가서 방문해서 문제가 뭔가 개선책이 뭔가 들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제 다 모여서 아침마다 막 일찍들 모여가지고 그때 뭐 이렇게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대책이 뭐냐, 저 현황이 어떠냐, 그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대책이 뭐냐를 매일 아침마다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목표는 빨리 이것을 종식시켜서 국민들을 편안한, 국민들에게 편안한 삶을 되돌려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 했던 거거든요. 저는 이런 집단 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종식해낼 수 있는가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갈 일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는 사스나 또 메르스나 이런 경험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거 다 경험하면서 특히 이제 메르스 직후에는 감염병 종합 대책도 만들었습니다. 뭐 정말 그 우리의 그 노력들 다 모아가지고 2015년 10월 달로 이제 기억되는데 그때 감염병 대책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대로 하는 것에다가 플러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대처를 했다면 지금과는 전혀 양상이 달랐을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지금 벌써 1년 얼마입니까? 반도 훨씬, 1년 반도 훨씬 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뭐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해서 그 바람에 사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완전히 그냥 망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앞으로 3개월 동안은 못하겠다. 그래서 거리두기 때문에 영업하기 어렵겠다. 그러면 아예 소상공인들이 문 닫고 다른 일을 하거나 네. 좀 쉬거나 그 기회에 그래 할 텐데 2주 뒤에 다시 또 2주 연장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 한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조금 더 막으면 이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겠다 싶으면 또 풀어줘요. 조금만 더 하면 이제는 좀 종식 가까이 될 수 있겠구나 싶으면 또 풀어주는 거예요. 막았던 식당도 열고 시간도 늘리고 모임도 늘리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제대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역인가 아니면 한간에 나오는 대로 정치 방역인가 또 선거 때만 되면 이게 또 그 이상해지는 거예요. 선거 때가 되면 뭐 갑자기 또 이렇게 막 환자가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또 뭐 지원금도 줘야 된다고 하고 뭐 이러기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얼마나 이 정부 불이하고 또 불공정합니까? 그런 사례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정치 방역으로 악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하죠. 예. 코로나 이제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해온 걸 보면 충분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정부입니다. 사실 이제 현재 그 한국당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내 정치라든지 우리 삶의
외세 개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피부로 느끼거든요. 외세 개입이. 그러니까 이제 뭐 구체적으로 황교안 후보께서도 이제 피해자가 된 청주 간첩단 사건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그게 빙산의 일각처럼 뭐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가 드러났을 뿐인데 이런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그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옛날에 공안 부분도 많이 보셨으니까 계속해서 그게 증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간첩. 예, 간첩 사건. 그러니까 예. 외부에서 뭐 그게 간첩이 뭐 A국 간첩도 있을 거고 B국 간첩이 있는데 그게 이제 국내의 여론도 조작하고 뭐 다양한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어떤 정치 지형들도 바꾸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청주 간첩단 사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각이나 이런 부분들 중심을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청주 간첩단 사건에 이제 북한에서 통전부, 여기 통전부는 이제 통일 전략 전술을 구사하는 곳이죠. 예. 대남 전략의 핵심 부서죠. 예. 대한민국의 예. 저 청주 충북 청주에서 활동하는 간첩단에게 자유한국당을 망하게 하고 황교안을 죽여라. 뭐 이런 취지의 그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간첩이 그 북한의 지시를 받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지시 안 따르면 암살하고 대낮에 암살까지 하는 이런 북한 정권입니다. 김성남 사건 우리가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4.15 총선에 대해서 황교안을 죽여라라고 하는 그 지시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당 패망시켜라 했을 겁니다. 그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180-100 이건 정말 생각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더더구나 최근에 이제 이 부정선거 이슈까지 나오고 나니까 과연 이 표가 정당한 표냐 이런 생각까지들 하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이제 기억하는 통진당 사건의 그 단초가 되었던 이석기 사건이 있습니다. 예. 이석기 사건은 중부 동부 지역당 사건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 동부 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수도권 동부 쪽에서 일어난 일, 그 바로 몇 년 전이죠. 예. 그다음에 청주에서 생겼던 간첩단 일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그러면 수도권의 동부 지역에서만 했겠습니까? 서부도 했겠죠. 청주에서만 했겠습니까? 남부도 했겠죠. 지금 동남북, 중부 뭐 여기서 여기 저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예. 하나일 때는 시작이지만 둘이 되면 이제 팩트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얼마든지 초등학생이라도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간첩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간첩 횡행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 이제 간첩 지령을 받은 난파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도 지금 이제 교신이 안 되고 북에서 수령이 안 된다 해도 이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이 수집한 정보를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내 북한에서 너 이제 임무 수행 끝 돌아와라 복귀해라 이런 지시가 안 내리면 속성상 계속 자기 맡은 소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뭐 단파 라디오 같은 건 뭐 얼마 전에 같으면 뭐 회선이 굉장히 많이 잡히고 하거든요. 예.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한 사건이 아닙니다. 저 한 사람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우리 당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북한이 배후 조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한국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넋을 놓고 있다는 것이죠. 예. 참 안타깝습니다. 예.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뜻을 같이 해서 나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의 안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서 함께 대처를 해 나가셔야 고맙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 뭐 북한으로부터 위협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다른 더 큰 외세다 있고 하니까 참 조금 더 사람들이 각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도 사람마다 많이 이렇게 생각들이 다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뭘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아프간 사태에 그렇게 급속하게 무너지고
또 그런 이 수송기를 타고 그 한 600여 명 사람들이 이렇게 그 목숨을 구해가 달아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미국이 철수하면서 아프간이 무너지고 탈레반이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라 하더라도 아프간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데 어떻게 또 군사적으로 도와줬더니 그걸 그냥 개인적으로 착복해버리는데 착복해버리는데, 예. 어떻게 거기다 계속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안보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더라도 기본적으로 내 틀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죠. 둘째로는 미국이 떠나가니까 바로 망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망하죠. 예. 우리도 에치즈라인에서 우리가 벗어나자마자 그 뭐 네 달인가 다섯 달 뒤에 네. 6.25 전쟁이 터졌던 그런 뼈아픈 경험이 있죠. 한미동맹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미국에 이렇게 기대어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윈윈하고 있는 거 예. 아닙니까? 예, 우리는 지금 저 세계 뭐 10위권 이내의 경제 대국이고 또 미국과도 많은 교역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제 세계에 어떻게 보면 그 경찰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미국이 많은 이제 장비도 군사 장비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지키고 있는 거고 우리는 또그 어떻게 보면 핵우산하고 함께하면서 경제, 문화, 예술, 재반 영역에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한미동맹인데 지금 한미동맹이 뭐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심지어는 껍데기만 남았다 이런 분들도 있죠. 북한이 지금 왜 미사일 그렇게 도발을 하겠습니까? 핵 미사일은 핵무기를 담아가지고 공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기서 북한에서 실험하는 걸 한번 잘 보십시오.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쭉다 발사하고 있어요. 높이 쏘기도 하고 낮게 낙엽 쏘기도 속이다. 합니다. 이게 다 뭐냐? 그 사람들이 돈 많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가렴주구하고 심지어는 자기들 배도 굶어가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대한민국, 우리를 향한 겁니다. 높이 쏘는 것은 바로 그냥 그 서울에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높이 쏴서 바로 떨어지면 그냥 서울에 떨어지는 거고, 또 중간 정도면 이제 충청권에 떨어뜨릴 수 있는 거고, 그걸 계속 계산하면서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거 쐈는지 안 쐈는지도 모르고, 몇발 쐈는지도 모르고, 무슨 무기를 썼는지도 잘 모르면서 다 그냥 추정, 추정. 뭐, 불명의 뭐, 저 발사체가 쏴졌다. 지금 군에서 발사체라고 말하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저게 미사일인지 뭐 뭔지 모르고 발사체다. 그게 무슨 저 새총입니까? 발사체라니?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는데 정말 그 우리가 한미동맹 소홀해서는 안 되고 우리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또 간과하고 쉽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안보, 방어 체계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진정한 대화는 튼튼한 안보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북한도 우리를 가볍게 안 여기지. 우리 무장 다 해제해 놓고, 다뭐 부술 거다 부숴 놓고, 부수지 않아야 할거다 부숴 놓고, 그러고 대화하면, 저 친구들이 우리 무슨 대가리다 뭐 이런 하면서, 대통령 비방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저는 우리를 튼튼하게 하고 물론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화 통일을 포기할 수는 없죠. 대화하지만 실질적인 대화가 될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튼튼해야 된다. 튼튼하게 지킨 뒤에 대화해서 한반도 평화를 이뤄가야 된다. 이런 원칙이 무너지면 그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